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키예요. 어저께 저희 저랑 코러스 파트 부분 배우다 말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자, 다시 점프부터 한번 리뷰 들어갈게요. 1, 2, 3, and 4, 5, 6, 7, and 8. 끝났죠? 세 번의 달라에 다시, 오른발, 왼발 할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손이 똑같아요. 여기서, 크로스 할 때, 앞쪽으로, 그 다음에, 왼발 나갈 때, 사이드로. 이게 first 달라예요. Second. 오른손을 천천히 넘겨서 왼쪽으로 갈때 다리가 바꿔서 오른쪽으로 다시 포지션을 잡아줘요.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뿡! 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컨 달라요. 달라. 세 번째 달라가 남았어요. 이때 다시 다리를 스위치 해주시고 손도 반대로 이번에 넘기지 않고 반대로 빨리 잡아줘요. 달라에 왼발을 모으면서 오른손 펴져있던 게 크로스로 가슴 앞까지 와요. 다시요. 세번 달라. 어렵네요. 그쵸? 첫 번째. 이거를 하나로 세트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세트로 외워야 돼요. 세븐, 앤, 에잇. 자, 달라 왼쪽부터, 왼쪽으로 가요. 달라. 세컨, 달라. 세 번째, 달라. 이건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점프 팔트 10번 하라고 했죠. 오늘은 20번. 허먹입니다. 오늘은 20번. 갑시다. 여기부터요. 7, go. 1, 2, 3, and 4, 5, 6, 7, and 8. 달라, 달라, 달라. 돼요? 달라가 그러면 이게 아마 5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6, 7, 8에 3 스텝을 뒤로 가면서 뭐3 스텝을 가둘 때는 뭐 안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그쪽 친구들은 이렇게 포메이션 체인지가 있는데 저희는 저 혼자 하니까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막 돌고 체인지 할수 없으니까 그냥 3스텝으로 뒤로 가는 걸로 했어요. 만약에 이걸 배우시다가 친구분들이랑 할때 이럴 때 포메이션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3스텝 할 때요. 갈게요. 다시.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설명해드리면 여기서부터 예쁘게 하면서 막 여기서부터 막 뛰니까 여기서부터 달라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달라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막 뛰다가 하하하 재밌어 하다가 달라 달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3 and 4, 5, 6, 7 and 8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을 때 달라, 달라, 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6, 7, 8으로 오늘은 어저께랑 오늘이랑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코러스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처음 여기는 저하고 같이 한번 오늘은 두번 정도 연습을 하고요. 음악 틀어가지고 같이 그 부분만 한두번더 연습하고 집에서 20번 하는 걸로 어때요? 그래? 갑시다. 여기부터. 5, 6, 7, go. 1, 2, 3, and 4, 5, 6, 7, and 8.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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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너무 빨리 갔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약간 템포예요. 이 정도예요. 아마 쟤네는 더 빠를지도 몰라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음악 틀어볼게요. 5, 6, 7, 오른쪽. 1, 2, 3, and 4, 5, 6, 7, and 8.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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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음악 갈게요.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20번, 20번이요. 수고하셨습니다.